하지만 이곳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서 몸무게 1톤이 넘는 거대한 뱀인,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2024년 인도에서 새롭게 발견된 바스키 인디쿠스라는 뱀에 대한 이야기로, 지구의 온도가 점차 냉각되면서 거대 뱀들이 생존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멸종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았고 사라졌는지. 지구의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 잘 아시다시피 빅5인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장이지만 이 외에 크고 작은 31번의 멸종 사건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6500만 년 전 공룡이 사라진 자리에 놀랄 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납니다. 중생대 온실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아가던 생물들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한 약 5500만 년 전에 육상은 물론 해양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만약 6500만 년 전 지구를 때린 돌덩이가 없었다면 공룡이 아직도 지구를 지배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죠. 우리는 멸종한 생물 중 유독 공룡에게만 관심을 주고 있지만 실상 이들 외에도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공룡이 사라진 후 다양한 거대 생물들이 나타났지만 그 중에 숲지에 서식하며 현대의 대형 뱀들을 여러 면에서 압도했던 존재들이 있었으니 바로 티타나 보아나, 바스키 인디쿠스 같은 대형 뱀의 조상들입니다. 물론 더 이전인 1억 2천만 년 전 초기 백악기에 살았던 네발 달린 작은 뱀이라 불렀던 체트라포럽스나 약 1억 년 전에 작은 뒷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나자쉬라는 초기 뱀들도 있었지만, 이번 영상에는 공룡 시대 이후에 나타난 거대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뱀으로 알려진 종은 습지나 열대 우림에 서식하는 길이 약 7m 정도의 아나콘다와 최장 길이 약 9m 정도인 그물무늬 비단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가 약 11m 정도 되는데 말이 9m지 9m짜리 비단뱀을 야생에서 만난다면 순간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할 겁니다. 이건 동물과의 1대1 전투에서 주로 먹히는 입장에 있었던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의 DNA에 각인되어 있는 생존 본능 때문이겠죠. 공룡이 사라진 지 몇백만 년 후 카리브해 연안에서 96km 떨어진 콜롬비아 북부의 세레오는 지금보다 더 뜨겁고 습한 넓은 늪지대였습니다. 진흙층의 늪에는 지금의 악어와 거북이보다 더 큰 그들의 조상들도 살았겠죠. 하지만 이곳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서 몸무게 1톤이 넘는 거대한 뱀인 티타노보아 세레호넨시스라는 뱀이 이곳의 실세였습니다. 2009년 콜롬비아 세레온 층에서 발견되어 고생물학자들을 들뜨게 했던 티타노보아. 약 6천만에서 5800만 년 전까지 실존했던 거대한 뱀인 티타노보아는 길이 약 12m 전후, 직경은 90에서 1m, 몸무게는 1톤 정도로 현재 살아있는 가장 큰 뱀을 압도하는 체급이었습니다. 30에서 34도 정도의 열대기후였던 서식지의 특성에 맞게 지금의 아나콘다와 비슷하게 행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뱀 화석이 발견되기 전까지 가장 거대한 녀석은 길이 약 7m 정도인 기간토피스 가르스틴이라는 거대 뱀이 있었고요. 길이 약 12m 정도 되는 물뱀 일종인 팔레오피스 콜로세우스라는 뱀도 있었습니다. 시중에 어린이용 과학책이나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면 이 거대 뱀들이 공룡하고 싸우는 식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동시대상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싸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이나 영상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901년 찰스 윌리엄 앤드루라는 고생물학자가 이집트의 파이움 지역에서 발견한 뱀의 화석으로, 이 발견 이후 2014년에 파키스탄에서도 발견돼서 기간토피스 가르스티니가 이집트 이외에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에서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약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이 뱀은 발견 초기 약 10m 전후 정도로 추정됐지만 최신 연구에서는 오차범위 30cm 정도인 약 6.9m 정도로 수정된 상태로 티타노보아 발견 전까지 가장 큰 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5600만 년 전에서 3390만 년 전까지 살았던 물뱀의 일종인 팔레오피스 콜로세우스라는 뱀도 있어서, 발견된 척추뼈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에 따르면 길이는 약 8에서 12m 정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척추뼈가 옆으로 납작한 대표적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는 물속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어류처럼 몸을 얇게 만들어 물의 저항을 줄이는 매우 효과적인 형태였던 거죠. 즉 수중 생활에 고도로 적응했음을 뜻합니다. 가장 최근 소식으로는 2024년 인도에서 새롭게 발견된 바스키 인디쿠스라는 뱀에 대한 이야기로, 이 뱀은 약 4700만 년 전 살았으며 최장 길이 약 15m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서 의견이 조금 나뉘긴 하지만,
아마 티타나 고아보다 더 커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긴 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형 버스에 태워도 몸의 3분의 1 정도는 차 밖으로 나온다는 말이 되겠네요. 이 뱀의 화석은 인도 서부 해안의 구자라트주에 위치한 한 광산에서 초기 고래화석과 함께 발견됐는데요. 여기에 총 22개의 척추뼈를 발견했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길이 약 6cm, 너비 11cm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척추뼈만 놓고 보면 티타나 보아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정도였고 길이는 조금 더 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 골격을 다 회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결론내지 못하고 추정치 정도만 내놓고 있습니다. 기타 발굴한 뼈를 기준으로 바스키 인디쿠스는 긴 원통형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에 살아있는 비단 뱀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냥감을 잡은 후에 조여서 죽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뱀의 척추뼈를 올바른 순서대로 깔끔하게 정렬해야 뱀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수천만 년 전 뱀의 화석 몇 점만으로 이 문제를 풀기에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인디애나 대학의 고생물학자인 피 데이빌드 폴리라는 학자가 살아있는 다양한 뱀의 척추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모든 뱀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뱀 화석들에 적용시킵니다. 즉 현재 살아있는 뱀들의 척추뼈 크기와 전체 몸 길이의 비율을 계산한 뒤에 이 비율을 티타나 보아 등 거대 뱀들의 척추뼈 크기에 적용해서 전체 길이를 측정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티타나 보아의 길이가 약 12.8m 정도에 평균 무게 약 1130kg이라는 것을 2009년 네이처지에 발표할 수 있었고요. 기타 다른 거대 뱀들의 크기 또한 추정할 수 있었던 거죠. 과거에 이렇게 거대한 뱀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재 뱀들이 변온동물인 만큼 그 조상격인 이들도 변온동물이었을 테고 변온동물이 따뜻한 환경에서 비교적 더 큰 몸집을 갖는 점으로 봤을 때 티타나 보아나 기간토피스 가르스티니가 살았던 시대는 현재보다 더워서 평균 30도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스키 인디쿠스가 살았던 시대도 약 28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구의 온도가 점차 냉각되면서 거대 뱀들이 생존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멸종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실제 이 시대에 존재했음을 근거로 당시의 환경과 기후 변화를 추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공룡시대 이후 많은 생물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그 흔적들을 지구에 남겼습니다. 뱀의 개통 또한 영장류만큼이나 복잡해서 많은 갈래로 분화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 중에 거대한 뱀들 또한 고대 지구에서 굵직한 지위를 누렸던 만큼 그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았고 사라졌는지 누군가는 기억해주는 게 그들에 대한 예의일 듯해서 영상을 간단히 만들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고맙습니다. 우인분 과학이었습니다.